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눈쟁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경쟁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테스트업이에요. 테스트업, 본수업이 아니고 테스트업에서 경쟁전 나온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실력 평점, MMR, 보통 MMR이라고 부르는 실력 평점. 배치 경기 10회 실력 평점 결정 1에서 100. 실력 평점은 승패에 따라 조정. 여러 라운드 뭐 하여튼 세 달마다 새 시즌 시작 전용 보상 획득 뭐 등등. 1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우, 8월 18일 1시즌 종료. 이건 테스트업이라서 아마 본수업에는 안 이렇겠죠? 본수업도 이렇게 적용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네요. 공격부터. 아, 여기 MMR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네요. 저하고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치 열판을 다안 치렀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은 배치 열판을 끝나고 지금 큐를 돌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47점.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실력이네요. 47점이면 뭐 101에서 100까지 점수가 있으니까. 조합은 조합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기는. 힐러, 탱커, 딜러, 교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좀 수비적으로 좀 흘러들게 하는데,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합 같습니다. 공격 시작까지 30초. 칼끝이 흔들리지 않고 영혼 또한 구하겠지. 저쪽도 정글이 있네요. 한조 정글에 왼쪽이 불리하다. 왼쪽으로 들어갈게요. 파라가 여기 화력 집중하네요. 저기 들어가서 바로 오 땄다. 로도그 팔아 땄네요. 토르비언 저기 있고 덥 활동. 그러면 몇 뒤로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뒤에 화력 좀 집중할게요. 자리야. 아, 포탑. 아우. 분할화살. 오케이. 완벽해. 들어왔네. 그냥 같이 죽자. 자리아 자르고 제가 죽었으면 이득이지. 자리아가 지금 여기 합류하는 것보다 그냥 둘다 같이 죽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궁 쓰고. 영웅이여, 자, 잘했어. 일어나세요. 어? 상대면 이러시잖아. 자리아 살린 거 아니야, 이거? 자리아 살아났으면. 자리아 살아난 것 같은데. 폭탄 받아라. 오오오오오.
나 힐 왜 이렇게 덥니? 오, 난 안 빨려 들어갔어. 오오오. 좋았어, 제냐 저동. 역시 자리아 카운터는 제냐 제냐 타 궁이 진짜 진짜 좋아. 웬만한 궁들 다 카운터 칠 수 있어가지고 한 방 폭발 된 뭐 정크랙 궁이나 디바 궁 이런 거 맥크리 궁 이런 거 빼고는 다 카운터 가능해서 리퍼 궁, 한조 궁 막 이런 거 회복량이 아마 걔들 딜보다 더 클 거예요. 근데 그 플러스 다른 것까지 같이 들어오면 이제 좀 아무래도 커버가 안 되겠죠. 저기 바스티온 있네요. 로드 구워 끌었고 앞으로 가서 딜 넣어주자. 아 이제 그 음성 왼쪽 위에 보면 그 음성 쓴 사람의 캐릭터 얼굴까지 나오네요. 음성을 하면 메이컷 폭탄 받으라. 아 나 힐킹 먹고 폭탄 받으라 그랬어. 오케이. 아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잡히기 좋다. 아 야 메이 고드로 쏜다. 어딨어? 오케이 1라운드 승리. 아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이 안 되게 되겠네. 굿작 굿작. 오 2대0? 왜 이게 2대0이 되는 거지? 1대0이 아니고? 크, 여기 아 진짜 이게 해외 서버다 보니까 애들이 센스가 좋아요. 한국인들도 몇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일단 조합 맞추는 건 기본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매너가 좋아. 아 매너가 좋아. One more heal please. 오 그래서 힐러 얘가 뽑아줬고 탱커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오 락구 저 한국인. 역시 한국인. 여기 테서 와서 할 정도의 한국인이라면 어 맨으로 맞추기. 나 나도 픽을 바꾸면서 해줘야겠다. 이거 정글에만 하면 내가 정글에서 엄청나게 잘해주면 민폐가 아닌데 딴 애들도 조합 이렇게 맞춰주면 마지막 라운드는 제가 픽 보고 조합 맞춰주도록 할게요. 너무 한쪽 픽만 하는 거 안 좋거든. 진짜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경쟁전 아니면 제가 앞에 가서 저거 할 텐데 경쟁전이기 때문에 좀 뒤에서 있을게요. 응? 뒤에서 한쪽으로 합시다. 덫을 여기다 깔아놓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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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애들 한번 걸릴 거야 분명히. 우리 팀 근데 전부 다 앞으로 가 있네. 디바 겐지 어 자리야 자리야 들어왔는데 자리야 파라 둘 다 들어왔는데 파라 2층에서 브리드라고 있고 파라 잘렸고 아 자리아를 잘라야 되는데 자리아 잡으려다 자리아한테 그 폭탄 터져버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먹을게.
돌아오는 거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 덮밥을 넣으시고 바로 옆에 시프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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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이동기 안에 생성 저것만 지키죠. 일단 센터에 활약 집중하고 돌아오는 애 보이면 그쪽으로 활약 집중하도록 할게요. 오오 루시우궁 루시우궁이면 제냐 뭐야 개 궁은 커버되죠. 제 쫄자궁 김병장님 궁은 루시우궁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팔아 팔아도 궁 찼을 텐데 이거 일자로 모여있으면 안 좋은 게 팔아 궁 나와버리고 오케이 팔을 살렸고 더 자리야 걸리고 죽어 루시 죽고 일단 힐러 자르고 오케이 컷 이거 겐지 뭉쳤을 거야. 우리 팀 힐러 잘렸고 아 나 디바궁 피하시고 어우씨 막 뒤 맞았는데 오 겐지궁 오 라인하르트궁 로드오그한테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아아 오케이 컷 솔저 들어온다. 나 피 적다 피 78밖에 안돼 루시오 있고 솔저 여기에 있네요. 올라가는 거 여기로 올라가서 잡을게요. 오케이 여기 한 명 더 있긴 한데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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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아. 오케이 좁은 곳에서는 정크래시 염증 좋지. 누가 오케이 덮어 테스업이라서 아무래도 핑이 100대로 높다 보니까 아 100대로 높다 보니까 약간 맞는 반응이 느리네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핑이 142죠 꽤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오 우리 팀 진짜 잘한다. 근데 자리야 공 찼을 텐데. 아! 금방 터뜨렸으면 트리플인데. 아, 못 터뜨렸어. 로드오그 들어온 거. 컷. 로드 공 쏘는 컷했고. 자리야 공 썼고. 아, 솔져 씨. 이렇게 솔저 컷 아 나 피팩 어? 한쪽은? 우와 잠깐만 루시오 이속 증가 버프 받아가지고 아 갑자기 빨라져서 떨어졌어 무빙 치다가 갑자기 이속 빨라져가지고 거리 조절 못해서 떨어졌어. 아 루시오 루시오가 아씨 혼자서 뻘 치다다 지셨나. 똥종 똥종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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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시우 잘리면 아 좀 더 앞으로 가고 싶어. 아 잠깐만 이런? 저게 죽은 거야? 씨. 어, 봤는데 피할 수가 없었다. 어, 이 비 빨리 밀리겠는데?
죽어도 간다. 피 40. 아, 고드름. 어, 그래도 솔 졌다. 솔 졌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 죽으면서 계속 막아야 돼. 어차피 공격 쪽이 합류가 느리거든요. 수비 쪽이 합류가 느리 빨라서 죽어도 돼. 죽으면서 한 명 죽고 한 명 자르면 그래도 돼. 아니, 윈스턴으로 바꿔도 되고 지금 여기서 거점 막으려면 윈스턴으로 바꿔서 해도 되거든요. 아, 이거 먹히겠다. 일단 윈스턴으로 한 빠르게. 아, 금방 전에 바꿀걸. 근데 좀 버텼다. 이게 라운드가 제가 그 경쟁전을 읽어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있어. 뭐 남은 시간 이런 게 보면 남은 시간만큼 공수를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남은 시간 0초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점수를 얻은 팀이 이기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이 상대 팀보다 많이 버텼죠. 상대 팀이 3분 때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는 5분 때가 남았었는데 첫 번째를 빨리 이겨가지고 바꿔줄까? 딜 말고 할까요? 아, 일단 기다려주죠. 울티핏 라쿠라는 저 사람이 아까 라인 해줬으니까. 아, 근데 윈스턴 하네. 그러면 그냥 이거 할게요. 아니면 원힐도 해서 루시우 들고 가도 되는데 루시우까지 들어가면 좀 딜이 후달릴 것 같거든요. 약간 딜이 후달릴 것 같아. 제냐타가 있긴 한데. 아니면 루시우 할까? 루시우 하자. 공격 쪽이라서 루시우 있으면 좋아요. 상대팀에 자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제냐타, 루시우 둘 다 있으면. 그리고 제냐타 같은 경우는 힐러라기보다는 딜러에 가까워가지고 세미 힐러지. 정확히 말하면 거의 세미 힐러에 가까워. 주력 힐량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닌데 그렇다고 주력 힐러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아, 나 루시우 벽타기 잘 못하는데. 벽타기 안하고 뭐 플레이하죠 대충. 그냥 대충 그냥 첫 번째 그것만. 팔에 있다. 좋다. 오케이. 엄청 그래. 메이. 아. 힐 줄게. 메이가 이쪽에 있을 거야. 오케이. 나 궁쳤어, 궁쳤어. 오케이 우리 팀 잘한다. 오, 에이 순식간에 밀었어. 적 루시오 잘랐고. 카운터 치는 용도로 굶을까? 제대로 넘어가보자. 오케이. 도망가, 도망쳐. 우와. 라인 발소리 들렸는데. 아, 그래도 정크레 잘랐어. 정크레 잘랐어. 이제 됐어, 됐어. 오, 굿잡, 굿잡. 와, 순식간에 끝냈다, 진짜. 와우. 와, 라운드를 우리는 두 번 하고 상대 팀 한 번 했는데, 우리 쪽에 시간이 더 많이 남았어. 와, 우리 팀 엄청 잘한다. 얘는, 선샤인 얘는 거의 저거 제냐타밖에 안 하네요. 루시오 해주고, 제냐타 있으니까. 탱커도 있죠? 그러면 딜러 해줄게요. 수비 쪽이기 때문에 정크레 상당히 좋아서. 오, 조합 엄청 좋아요 지금.
일단 루시아하고 제냐타 둘 다 있으면 궁이 전 둘 다 팀을 보호해주는 궁극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리아나 뭐 저쪽 파라궁이나 이런 걸 다 카운터 칠 수 있어서 좋죠. 두 번이나 커버 칠 수 있기 때문에 솔저도 수비 쪽에 상당히 좋은 영웅이고 일단 솔저는 그게 좋기 때문에 유지력 유지력이 상당히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수비 공격 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쪽 영웅으로 자주 채택이 되죠. 공격에도 나쁘진 않은데 수비가 아무래도 지속적인 공격 그러니까 지속적인 싸움에 오히려 좀 좋다 좋아 좋은 캐릭이 좋다 보니까 너무 앞으로 와 있는 것 같아. 이거 디바 밀고 들어오는 커버 쳐야 되니까 트레이서 나왔네요. 자리야 오케이 컷. 메르시 죽었고 상대팀에 한국은 엄청 많은데 핀 때문에 적응 못하는 건가? 오키 오키 우측으로 팔아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오우씨 우리 팀 솔도 궁 떴다. 어 잠깐만 나 피피피피피 아 실패 못 먹었다. 어 거점치 지킬 안 하구나 우리 팀. 앞에 그 솔저 궁 써가지고 상대 팀. 아 나 혼자 괜히 지키러 왔다. 이런 메인딜러 한 명. 오 솔저가 잘랐네요. 솔저가 드레이스 잘랐고. 로드오그한테 메이 잘렸고 오케이 정글에 궁 찼고 우리 팀 한 명밖에 안 잘렸네. 어? 잠깐 로드오그한테 다 잘린다? 솔저하고 딜러가 딜링 노을레가 두 명 잘리고 오케이 아! 일단 로드고 궁 빠졌기 때문에 오케이 어? 오른 걸 내가 밖으로 꺼내 뛴 건가? 오씨 피 까인다. 아 좀 앞으로 가서 쌀 거가 있나 그냥 패시브 터뜨리게 비해서 막지 그래 시간 많이 버텼어요. 지금 2분 아직 40초밖에 안 남았거든. 이제 이거 40초를 우리가 비 안 뚫리고 지키면 우리가 이겨요. 그냥 4대 3이거든요 지금. 비 안 뚫리고 20초만 지키면 돼. 아 트레이서 고 포인트 왜? 오케이 아 개 오 자리 너프 오우씨 살짝 뒤에서 벽에 숨은 상태로 맞았는데도 디바 죽었고 못 들어오게 막아 아 우리 커버칠 공 없긴 한데 메이가 벽으로 막아주고 오 이겼다 굿자 마지막에 메르시 죽는 거 봐. 야 메이 머리통 다 뚫어버리는 건가? 아 적이네 정메이네 이거 뭐야 궁이 다 있는데 이거?
와 우리 팀 다 떴다. 이거 라쿠즈카 얘 힐도 엄청 잘했는데. 아 힐이란다 탱 엄청나게 몇 번 내줬거든. 솔저도 처치 기어 45면 킬 관여율이 45니까 여기서는 솔저를 주네요. 와 신기하다. 한국에서 하면 딜러가 아무리 잘했던 말든 간에 무조건 그거 주잖아. 무조건 힐러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힐러든 말든 다 잘 주네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잘하네 를 보고 주는 거네. 경쟁적 포인트 1점. 배치 한 판 이겼는데 MMR 1오른 거네요. 1%. 이렇게 해서 아 경쟁전 한 판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재밌네. 이게 예전 제일 처음에 베타 때 경쟁전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 게임 하는 거를 그냥 경쟁전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몇 판 몇 선승제 해가지고 그냥 일반 게임을 여러 번 돌려서 그 중에 몇 번 이긴 팀을 이기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바뀐 거는 시간제로 해가지고 거점 점령전 같은 경우는 거점 A나 B를 한 번 먹을 때마다 1점씩 이렇게 주어서 라운드 식으로 하고 공격하는 측이 이렇게 시간이 10분이 주어지고 시간이 깎이면서 그 공격을 다 끝마치면 시간이 멈추고 해서 그 시간을 0초 될 동안에 최대한 많이 점수를 이긴 팀이 그 받은 팀이 이기는 거고 만일에 그 다 깎일 동안에 못하고 다 깎였는데 둘 다 동점이다 이러면 서든데스라는 걸 한다는데 그거는 한 번 더 하는 거겠죠. 거기서 일반 게임처럼 한 판 더 해서 그거를 이기는 팀이 이긴다는 거겠죠 아마. 하여튼 이게 라운드제가 아니고 시간제다 보니까 마지막에 추가 시간 싸움이 아무리 길어져도 막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게 그동안에도 총 시간에 흐르기 때문에 기존 일반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추가 시간까지 포함이 되면 한 게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단판 판제가 아니고 시간제다 보니까 뭐 뒤에 판을 더 짧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추가 시간을 많이 버틴다든가 수비팀에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상당히 한 판 한 판 그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바뀐다는데 여기는 이거는 안 바뀌고 이 말고 화물 운송 미션 좀 바뀐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까지 해본 건 괜찮네. 한 판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본섭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 여튼간에 여기까지 경쟁전 체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해요.